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물화를 그릴 때 어떻게 하면 사진과 똑같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구현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이 이제 사진하고 너무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것에 매여서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행위적인 자유로움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림에서의 형태, 즉 사진에서의 정보면의 정확성은 그림이 사진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물론 극사실주의 표현에 기반해서 그쪽으로 목표를 삼고 그림을 그린다면 사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그림으로 옮기면서 그 정확도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극사실주의 혹은 그 정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만의 이미지를 재구현한다는 개념의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하면은 사실은 아주 정확한 형태를 목표로 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제 형태를 뜰 때 프로젝터를 쓰기도 하는데요. 굳이 정확한 형태를 뜨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좀 아끼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대부분 이런 방법들은 이제 그림의 의미와 혹은 주제를 드러내는데 치중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많이 씁니다. 특히 요즘은 아주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누군가가 그리는 과정을 보여줄 때 기준선들이나 혹은 형태 스케치를 뜨기 위해 밑선들, 그 도와주는 밑선들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외곽선들로 딱 그려져 있는 형태들을 그런 것들은 거진다 프로젝터를 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대문물의 발전으로 사용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사진 보고 그리는 거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미지를 사진 형상 그대로 기계적으로 찍어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작가의 대상에 대한 해석 부분의 개성은 그만큼 깎여진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추구하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적용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진을 보고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물화만 두고 봤을 때 인물화 그림 자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인상,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인상과 내가 그 사람한테 투영을 시키는 인상,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관점과 표현 방식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 해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진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려는 노력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아주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아주 동일하게 카피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나 혹은 많은 시간과 밀도 높은 단계적 훈련이 필요한 아주 높은 기술적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 혹은 질적 훈련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없다라면은 대상과의 형태 비교에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다라면은 형태의 정확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는 고민이 나는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림이 여전히 뭔가 이상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냥 느낌대로 그리면 됩니다. 혹은 본인에게 보여진 그런 느낌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그림이 좋아 보인다면은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구조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들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겁니다. 표현한 묘사 방법이라든지 붓터치나 색감들이 거의 추상적인 부분이 되게 멋져 보여서 그게 마치 다인 것 같은 그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구조적인 해석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 위에 올려진 표현들이기에 그 그림들이 탄탄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작가들이 말하는 이러한 표현을 위주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보여지는 느낌대로 하면 됩니다. 하는 게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가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특정 분들은 굳이 구조적에 대한 해석이나 노력이 굳이 필요 없이 그냥 잘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잘 그려진 결과물만 보고 그저 밖에 보여지는 것만 참고하려다 보면은 본인의 그림에는 그닥 그렇게 좋은 효과나 발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의 형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은 심도 있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는 대상을 그대로 평면 위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재구현한다는 것이 조금은 더 정확한 표현이겠는데요. 재구현을 할 수 있게끔 구성 요소들에 대한 파악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형태에 대한 그림 안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인 해석과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본인만의 구성으로 그려나갔을 때도 그림만을 두고 봤을 때 그림으로서의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내 그림과의 형태의 근접도가 그림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모습이 내 그림에 쓰여질 하나의 요소로서 나의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부분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석의 방법을 고민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사진에서 보여지는 형태의 정확성에 너무 크게 의지하지 않고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사진이 주지 못하는 자신의 개성과 해석적 표현이 들어간 그러한 그림만이 줄 수 있는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조적인 부분조차 그 정확성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의 선택이겠는데요. 어느 정도 구현을 목표로 하느냐 혹은 선호하느냐는 이제 전적으로 그리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 등등 이러한 요소들이 더하여져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맞는 그림의 방향을 먼저 탐구를 해보고 그 방향에 맞게 시도해 나가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림의 어떠한 정확성이라든지 사진과의 비슷함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목표가 되는 것이기에 그림을 그리는 그 자세 혹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을 잘 모르겠다면은 일단은 다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를 최대치까지 가봤다가 또는 추상적인 그런 분해적인 묘사를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게 없는 게 그림이기에 참 쉬우면서도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기에 본인만의 성향을 찾아 나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하고 본인의 그림이 어떠한 결과물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나가면은 그 기준 안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이 그림으로서의 순수함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